묵직한 간선도로의 정체는 거의 풀렸습니다. 내부 순환도로는 홍제 진출로에서 홍중근 터널 쪽으로만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는 반포대교에서 청남대교 쪽으로 서행입니다. 도심에서는 동대문 주변이 혼잡합니다. 종로 5가에서 동대문 쪽으로, 왕산로 신설동에서 동대문 쪽으로 밀리고요. 왕십리길 한양공구에서 신당역 쪽으로 정체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김유정이었습니다. 빠른 길로 가로는 눌러 네이트, SK텔레콤 마천 57분 교통정보였습니다. 문화방송입니다. 천연주예요. 늘 쌀 사다 보면 좋은 쌀 고르기가 쉽지 않죠? 요새 통천강 신화쌀을 먹는데요. 기운기가 짜르르한 게 앞을 보면 충당하잖아. 홍청남 수라살 반찬이 필요없다니까요. 안녕? 나 이쁘나? 아, 왜 이러지? 머리도 무겁고 몸도 으슬으슬한 게 감기 걸리면 많이 아파. 감기 조심하세요. 아, 반필인 F. 나도 알아요. 감기가 오면 반필인 F. 두통에도 좋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반필인 허브도 있는 거 알아? 1588-2424. 아, 대한민국 종합물류 대표기업 KT로기스. 합리적인 가격에 믿음만큼 확실한 포장이자 서비스, 믿음만큼 든든한 고객 만족까지. 1588-2424. 1588-2424. 포장이사, 용자 허물, 택배까지. KT로기스 전국에서 가맹문의 1588-2424. 안녕하세요, 한지순입니다. 한국형 패밀리 레스토랑 코스팜 아세요? 우와, 대형 매장과 외국적인 분위기, 옥돌구이 소세지, 삼겹살, 부드러운 소고기와 닭요리까지. 대한민국 외식문화 코스팜이 확 바꾸겠습니다. 02413-0070 코스팜.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하, 오늘 세차리 싸러 간다. 그런데 사랑도 비스가 될까? 현대캐피탈 클라스 오토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한시 뉴스 SOE 웅진코의 공동 제공입니다. 중국의 한국산 김치 등에서 또 기생충아를 발견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산 식품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중국 중앙탐사기자는 오늘 낮 뉴스에서 산둥성 검역당국이 어제 입국하던 승객의 물품을 조사한 결과 7가지 종류의 한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식품 정기검사에서도 청정원에서 생산한 고추장과 불고기 양념장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텔레비전은 화면을 통해서 종갓집과 양반, 풀무원, 도들쌤의 김치를 보여줬고 청정원과 해찬들의 고추장 제품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 내각 개편으로 강경 인사들이 포진한 것에 대해서 외교 강요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교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현재로서는 신임 강요들의 과거 정치 성향을 근거로 한일 관계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문제에 대해 의장국으로서의 위치와 전체 일정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제5차 6자회담 개막을 앞두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에는 북한 측에서 송일호 외무성 아시아국 부국장이, 일본 측에서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심의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교원 평가제 시범 운영을 논의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의 최종 합의안 도출이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은 교원 평가제 도입을 논의하는 실무협상을 하루 연장해서 내일 마지막 실무지원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교원 평가 도입을 위한 쟁점 사안이 하나로 모아졌다며 내일 최종 협상에서 합의에 성공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에 가칭 아이 올바르게 키우기 TV를 만들어서 전교조의 APEC 관련 동영상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전교조라는 특정 단체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주입시키고 있다며
즉각 특위를 구성한 뒤에 현장에 파견해 이 문제를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8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르헨티나의 인권지도자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반인류 범죄자라고 비난했다고 현지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늘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18도, 강릉과 광주, 부산이 2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김희정이었습니다. 좋은 기름을 얻는 습관. SOE를 보면 누군부터 확인하기. 김태희가 SOE에 가는 까닭. Gala SOE. 박성입니다.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행동하는 것이 기억력에 좋다는 거 아세요? 양치질을 왼손으로 하고 가끔은 뒤로도 걸어보세요. 좋은 습관 하나가 생활을 즐겁게 만듭니다. 바꾸세요. 기분 좋은 습관. 약지 말고 십자. MBC 한신뉴스 SOE과 웅진코의 제공이었습니다. 문화방송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만나 더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자연이 사람을 만나 더 깨끗해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꿈 청마루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양 청마루 안에 자연과 행복이 있습니다. 할머니, 종로 5가예요. 종로 5가?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신물벙글쇼 MBC 라디오 신물벙글쇼 강성과 김혜영의 쇼 신나는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라디오는 신물벙글쇼 쇼 특별히 오늘의 그대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주 건장한, 아주 믿음직한 청년. 참 말이 없는 사나이. 네. 웃으면 강수 씨 눈처럼 안 보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오빠. 데뷔 10년 차지만 아직도 아이돌 스타. 네. 가요계 최고의 몸짱, 맘짱. 네. 터보에서 시작해 이제는 솔로 가수로 정상에 선 가수. 그렇죠. 그리고 고운 미성에 그리고 또 눈웃음으로 아줌마들한테 절대적인 인기를 모으는 한 남자. 네. 옆에 앉아 계신 아줌마가 자꾸만 쓰러지는 네. 그렇게 만드는 남자. 네. 네. 김종국 씨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재호입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오랜 세월 갤포스와 함께했죠. 30년 세월이 확인해준 갤포스 앱.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 동욱이 너도 갤포스냐? 그럼요.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속쓰림, 속이 더부룩할 때 갤포스 앱. 노란색입니다. 막히실 땐 한번 한번 쳐다보세요. 메디카로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 보험 해지화재 메디카. 포도주스의 색다른 경험. 울지 잡포도주스. 부드럽고 상큼하다. 자, 한번 맛보세요. 울지 잡포도주스. 136년 전통의 세계적인 포도주스. 웰치. 현주의 가을 사랑 이야기. 창문을 열고 라디오 볼륨을 줄여보세요. 들리세요? 지금 꿈에 그린 내 창밖은 가을로 가득합니다. 꿈에 그린 이곳에 삽니다. 자연이 그린 아파트 꿈에 그린. 설도사님, 빌라 감염 펌프가 무엇이옵니까? 고층에서 졸졸거리는 물 때문에 고생하는 백성을 위한 것이라 약한 수압을 강하게 받고 물을 퐁퐁 쏟아내는 감염 펌프도 역시 윌로우니라. 대한민국 대표 펌프 지진입니다. 김치 냉장고 고르실 때 뚜껑이 후레시도어인지 확인하셨죠? 냄새와 성에까지 생각하는 김치만의 후레시도어. 당신을 더 새롭게 사랑하고 싶어서 발효과학은 진보합니다. 이 오리지널 김치. 김치를 사서 참 다행입니다. 이것은 신세대 엄마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카드로 출산 육아용품 물론 신생아 재대혈 보관 할인, 주요 병원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아기와 엄마 모두에게 필요한 혜택만을 담았다. BC카드와 함께여서 더욱 특별한 이것은 우리 은행 베이비 앤 키즈카드. 우리 집 참호 색깔 어때? 예쁘지? 예쁘기만 하면 뭐하니? 믿을 수 있어야지. 당연하지. 세계로 수출하는 신양 참호거든. 77가지 컬러 신양 참호. 수출 많이 하는 창이 좋은 창입니다. 신양 참호. 당신의 답장을 받아주는 방송. 방송 김혜영의 신비 퍼프쇼. 네, 신들봉울 씨, 수요 집들이 오늘 네. 인터넷 생중계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 톡톡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종국 씨 보러 왔어요. 종국 씨 멋있어요.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강석 씨 삐지지 마세요. 뭐. 아, 그래서 네, 저도 안 삐집니다. 저도 한때는 네, 종국 씨 못지않은 네, 미모를 김혜영 씨하고 그래서 제가 좀 사진 들고 있는데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네. 비참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자랑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왕을 이겼다고 자랑하는 건 참 걱정 커지게 합니다. 옛날이 없고 지금 있겠어요? 그렇죠? 아, 옛날이 있어야 근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김종국 씨 딱 등장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서 앞에 분홍 아줌마 눈 초점 흐려져. 종국 씨 옆에 있는 아줌마 옆으로 쓰러져. 그런 의미에서 또 옆에는 아줌마 남편 째려봐. 네. 그리고 아까부터 눈물이 그렁그렁한 학생이 있었어요. 네, 예, 맞아요. 정말 팬입니다. 변영경 씨.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오빠랑. 어휴, 말고. 왜 울어? 울지 말고. 초등학교 때 학예 발표할 때 여자 셋이서 터보 노래를 나눠서 악보 500원짜리 사서 막 연습하고 그랬었어요. 열심히 따라다니고 싶었는데 방송국에서 저는 어리다고 안 받아줘서 네. TV만 정말 열심히 보고 라디오 정도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노래 부를 때 쳐다보고 박수 치는데 저는 박수를 못 치고 집에서 감동으로 막 거기만은 네.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아줌마 계신 줄 알고 또 저기 아니, 저기 아니, 그럼요. 예비 수석 네. 엄정민 씨. 아, 예, 인사하세요. 아유, 시간 되게 실컷 보세요. 엄정민 씨는 언제 결혼하세요? 11월 13일이요. 11월 13일. 얼마 안 남았나요? 진짜 얼마 안 남았나요? 누구랑 하세요? 사랑하는 피로 씨랑요. 아, 그럼 피로 씨도 이거 듣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출근해서 못 듣고 네. 제가 밤에 다시 한번. 아, 히로시하고 종국시하고 어때요? 히로시가 더 멋있어요. 아이고, 오,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종국시가 멋있더라. 네. 저분들 저기 10년 지나시면 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사실 여기 오늘 기가 세신 아주머니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담당 PD가 주의사항을 줬어요. 김종국 씨 들어오면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면 김종국 씨 팬들이 또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만지지 마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도 그 누구도 그렇죠. 아무도 그 누구도 만지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싱글 봉수 오신 분들이 다 단체예요 하셨는데 단체는 아니죠? 네. 전국에서 각자 오셨는데 네. 네. 지하 식당에서 밥 한 끼 같이 드시고 친해진 거예요. 대단합니다. 네. 이게 예, 아줌마들의 힘이에요. 예, 그렇죠. 아, 최은주님이 종국 씨도 빨리 결혼해야 하는데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아, 멘트.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좋은 그 대필이 나오고. 네. 예. 아직 어.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데요. 네. 정말 저는 좀 이제 결혼을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정말 가정적인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결국엔 다 이렇게 변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결국엔 마음을 봐야죠. 그럼요. 네, 아저씨 같은 다 된 겁니다. 아니, 이선 씨는 옆에 남편이 있는데도 그러네. 나야, 나. 그 대신 쓰러진 그쪽으로 쓰러졌네요. 네. 김영 씨가 같아요. 집에 밤에 들어가면서 꼭 낮에는 저한테 뭐라고. 아, 이거 괴로움이에요. 오빠밖에 없어. 이래가면서. 집에 들어가요. 집에 가서 이제, 여보, 좀 보러 왔어. 아유. 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싱글 보면서 지금부터 꽁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도사 해야 되는데, 오늘 돌도사는 우리 박세리, LPG 박세리 프로를 똑 닮은. 네. 예. 정말 닮았어요. 서순례 씨. 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니, 제가 예전에 박세리 씨 닮았던 얘기. 어. 아니, 종국 씨랑 닮았군요. 네. 정말 비슷했어. 그러니까 두 분이 눈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매력적인 눈이 제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혹시 얼른 다 감시가. 그래. 그 뒤에 계신 분 꿀짝 의원님 얘기라고. 그분들은 누구세요? 로드 메이저. 근데 서순례 씨 웃는 모습이 아주 박세리 선수하고 똑 닮았고 글 올라올 거예요. 진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김종국 씨 어제 상 탔다고 축하한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아, 무슨 상인지. 이제 연말에 그 상들이 많잖아요. 네. 처음으로 그 이제 연애 뭐 대상 같은 그런 상인데요. 네. 그래서 예. 가수 발라드 가수상 받았습니다. 아우 잘했어요. 이렇게 요래 히트곡 하나 나왔어요. 정말 닮으셨네요. 황은현님. 네. 박재일님 너무 똑같습니다. 아니요. 네. 박진우 씨는 안 닮았어요. 강성건님. 강성 씨 어떻게 해야 라디오 볼 수 있어요? 전 몰라요. 누가 저한테 이메일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삼성인데 그랬거든요. 망신당했잖아요. 그것도 모른다고. 잘 모르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서순례 씨가 한번 돌도사 그 네, 도포장 가진 소리 한번 연습. 네. 오. 이분 답을 하세요. 너무 소리가 센 것 같아. 되게 힘밖에 없어요. 골프 힘을 치면 안 돼요. 네. 아셨죠, 세리? 네. 자, 그러면 돌도사 가겠습니다. 네. 경찰이 크게 들에게 폭행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말리거나 신고하였다며 카메라 보는 것을 살피며 격만했다고. 네! 주민들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에 침정했다는 그것도 봉변은 아니다고 그랬는데요. 누가 또 기다려라. 말투가
구경에 관심이 많은 백성이옵니다. 그런데 무슨 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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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한테 집단 폭행을 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옵니다. 112의 신고에 따르면 시민들이 진정만 한다는. 그렇사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온데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이 같은 상태가 일어나게 된 것인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하옵니다. 아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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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종국이 니가 됐어. 백성아, 이런 일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생각해 나와. 이런 일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민생에 폭행당하다, 추운 겨울 날씨에 인출당하다, 어려운 이웃들 보면서도 난 몰라라 하는 백성들하고 재밌게 해놓지를 않느냐. 안녕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모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부하는 주부 광양의 이희선입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는 저희 정재희 교수님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신랑한테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없어. 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던 시절에는 기생충도 좀 많았어. 그래도 다들 그 가난하던 시절을 좋으로 생각하잖아. 기생충이 좋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 김정국. 자네가 몸짱이라면서. 아니. 놀래서 대답을 못했어. 아니, 대통령 말에 비웃나? 아니, 아닙니다. 기생충도 있으면 몸짱도 되게 힘들어. 해충의 영양분을 다 뺏어가. 네. 기생충 조심해야 돼. 이분은 기생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건강하니까. 네. 그나저나 지철이 어디 갔나? 지철이 성질에 김치 파동 소식을 들으면 당장 중국에 쫓아가서 조인트 날릴 거야. 어허. 천천히 말해야 돼. 지철이 어디 갔나? 네네. 하나씩 말하겠습니다. 네네네. 거참. 오늘 이번에는 말씀드리는 순간 동교동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J. 네, DJ. 네. 김치 파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김치를 많이 먹어봐서 합니다. 우리 김치, 갓김치가 있어요. 왜 갓김치인지 아세요? 왜입니까? 기생충 있다는 말에 놀래갖고. 네. 오 마이 갓.
놀라면서 각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 괜찮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담이에요. 아, 예, 예, 예. 예. 그나저나, 난 김종국 씨 노래 중에, 그래서 콧방울 숙이고 해. 김종국 씨 노래 중에, 제자리 걸음. 네. 이거 좋아해요. 아, 그 노래를 아시는지요? 그럼요. 사실, 이 김치처럼 쓰잘데기 없는 문제는 외교로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늘 제자리 걸음 같아서 하는 소리. 아. 가보시죠. 어디 가시는지요? 운동하러 가야죠. 아,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요즘? 런닝머신. 어허. 우리말로는 제자리 걸음.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런닝머신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번에는 말씀드리는 순간 연희동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연희동이야. 김치 파동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역보복의 성격이 짙어. 아, 그래서요? 무슨 중국 무술 영화야. 뻑하면 보복이나 하고. 그러지 말자 그래. 가봐야지. 어, 바로 나가십니다. 어디 가시는지요? 연희동 집에 김장똥 묻을 구덩이라도 파줘야지. 그런 일부터 도와야 돼. 부탁이 있는데. 네, 말씀하시지요. 몸 좋은, 힘 좋은 종국이도 같이 가지. 가시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참, 믿어야 되지. 따라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는 말씀드리는 순간, 청구동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P. JP. 김종국이란 가수를 좋아해요. 아. 노력하는 가수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요? 그래서, 뭐가 또 그래서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신뢰도 노력으로 회복해야 돼요. 오만하지도 말고, 무책임하지도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 김종국 씨, 예. 이번 3집 음반에 신는 노래가 거의 다 있지. 아. 그러죠? 예. 그런데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애가 졸았어. 너무게 졸지 말. 2인자밖에 안 돼. 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뭡니까? 정말 노력하고 애쓴다운 작품을 내놔봐요. 김종국 노래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사랑받을 거예요. 아하. 그래, 안 그래? 그렇습니다. 내가 정치 구단이라 되니까 이런 거 누가 알아요? 그렇죠. 공부도 좀 해요. 이거. 네, 지금까지 기자회견장에서 김주호였습니다. 부동산 21세기를 선도 리드에 나가는. 네. 땀 흘렀어요? 나는 LBA 모든 선배님, 파이팅!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세계를 리드해 나갑시다. LBA 군주인 제가 만배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LBA 가족 여러분과 이 가을을 멋지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Thank you.
문화방송입니다. 하시트 유속도 다양하게 나. 기동력은 높게, 소음은 줄이겠습니다. I can see English really fine. 독일, 일본, 한국의 기술이 만든 제동력의 강자, 성신 브레이커. 소중한 당신, 특별한 차를 위해 기억하십시오. 성신 브레이커. 탈모증으로 고민하신 분, 모발인 써보십시오. 모발인은 바르는 탈모증 의약품입니다. 이제 탈모증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바르는 탈모증 모발인 X. 명인자 제공 부모사랑 희호 캠페인 마음속의 효도. 어릴 때 선생님 따라 친구 따라 부르던 노래, 왠지 모를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가슴 한쪽이 저려옵니다. 바쁜 일상에 지쳐 무심코 잊고 지냈던 부모들, 마음만은 항상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늘 따뜻한 효가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좋은 치료제 넘치는 건강 명인제약이 함께합니다. 온 국민이 싱글벙글하는 그날까지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 네, 싱글벙글 쇼 스튜디오 집들이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석동님, 네, 중국형 몸매 관리요. 요즘에 어떻게 하세요? 손경님은 중국이 오빠 카메라 한번 정면으로 좀 봐주세요. 네, 장원주님은 중국씨 카메라 보고 한번 좀. 네, 김광월님, 오빠 V자로 해주세요. 네, V자로 해주세요. 네. 네. 시상이 많아요. 네. 사인하는 장면을 보신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인해주시면 하셨는데. 아, 사인 받고 싶다고. 네. 네. 아유, 종국이 오빠 정신이 없겠어요. 하셨어요. 정신 없어요, 지금, 오늘. 네. 네. 다른 날보다 좀 정신이 없죠? 예, 뭐. 중요한 글은요, 조금 전에 이제 물 쏟았어요. 김종학님이, 네, 닦읍시다. 네. 태영이 누나 열심히 닦아요. 네. 안 닦아요. 네. 누나가 제일 잘 닦아요. 물소 닦는 걸 닦는 게 최고니까. 네. 김종국 씨는 혹시, 저, 이제, 가수로서 이제, 뭐, 정사에 걸렸으니까. 혹시 뭐, 영화나, 다른 쪽에서 뭐, 이렇게, 섭외 들어온 거 없어요? 저요? 아, 글쎄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글쎄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고, 한다면, 어떤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요? 에로 영화. 야, 좋다. 그, 어, 나는 그럼 무조건 섭외할 거야. 아, 종국 씨랑 같이 하면. 예. 아, 그러면 실패 안 받아. 우리가 그 에로 영화 하면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바로 그 별드래곤의 경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 저 김종국 씨의 연기 실력을 한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매드 네. 들으신 분한테 목소리라도 좀 한번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네. 네. 그래서 한번 경화를 한번. 김혜영 씨한테 사실 시켜 주시지 않지만 김혜영 씨가 경화 역할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여태까지 이제, 정말 강수 씨가 오늘 제일 고마워. 이제 제가 이제 그럼 제가 이제 감독할게요. 제가 큐 하잖아요. 그럼 네. 음악에 딱 깔리잖아. 특히 우리 포만 씨에서는 컷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누가 감독이니? 근데 음악이 쫙 그러다가 제가 큐 그러면 네. 저 중국 씨가 경화. 오래간만에 멋진 노래. 딱 이러면, 그렇죠. 김혜영 씨는. 난 대사가 다 준비되어 있어. 아, 우리 태호가 흥분하그래, 완전히. 흥분하게, 흥분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경화. 오래간만에 멋진 노래. 이러면, 경화. 행복해. 알았어요.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걱정 안 하시세요. 가슴이 떨리고 와요. 다 됐어요. 자, 동국 씨 한번 저 동화 오래간만에 같이 놓고 보는 거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음악 나오기 전에 연습이에요. 영아, 오랜만에 놀고는. 아니 무슨 목소리가 조폭이야. 아니 조폭으로 해도 김종국 씨가 하니까 옆에서 막 깍 하고 쓰러지잖아요. 그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에이, 음악 큐. 경아, 가슴이 왜 떨리는 거냐? I'm saying, 이혼한 사람들이 주로 늙었다는 얘기 들으셨나? 가슴 떨리도록 반가운 소리야. 얼마나 떨렸는지 내가 확인해 봐도 되겠냐? I'm saying, 손이 어디로 들어오는 건가? 경아, 나 귀에 이르고 가슴이 주저앉았다고. 이분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에 왜 가슴이 주저앉는다고 말씀하신 건가? 다들 뭐 하나도 하는 일 없다 보니 이젠 이혼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저씨, 그런데 결혼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하다니. 다들 뭐 하나도 하는 일 없다 보니 이젠 결혼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아저씨, 세상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서로 말라는 것을 기대시게 할 수. 세상에 속아도 세상이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면 아니 되시오. 경아, 알았다. 우린 서로 속이지도 말고 비관적으로 살지도 말자. 아저씨, 아저씨도 잠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다행이지. 아저씨, 가슴이 뚫려. 좋았어요. 네, 이 분위기 살려서. 자, 우리 중국 씨 노래 들을게요. 자,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까지. 네, 좋아요. 좋다. 아, 좋아. 그 향이 그 모든 행복이 전한
별, 바람, 햇살, 그리고 네. 사랑. 네. 아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자르지 말고 선곡 다 들려주세요. 아, 네. 네. 박경영님, 박은미님, 김수민님, 박수영님. 네. 김종국 씨의 왕팬이신 김명숙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불러요. 예. 어, 예. 근데 정은영님은 수업 시간에 지금 이걸 듣고 계신데. 가슴이 떨린대요. 그러면서 경화 그게 재밌으니까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선생님한테 불렀어요. 근데 아까 김종국 씨 연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제가 괴이가 되고 보고 싶었어요. 뭐가? 제가 괴이가 되고 싶어요. 경화. 사실 제가 여보세요. 경화가 되고 싶었던 것같아요. 또 경이. 네. 근데 또 남자들이 봐야 그 역할을 잘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남자분의 네. 목소리를 아주 없어요. 인천에서 오신 이동호 씨. 네. 어땠어요? 김종국 씨.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목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노래할 때 목소리는 좀 비슷해요. 노래할 때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어. 이동호 씨 노래, 김종국 씨 노래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한 남자. 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가 아, 오빠 가슴이 떨려와. 저 광양에서 오신 정대현님. 네 어땠어요 김종국 씨 연기? 네, 잘하시는데요. 네. 네 제가 했으면 더 잘했어요. 정말? 아, 정말이에요? 역시 느낌이 이런 것 같아. 여자분들은 어머 김종국 씨 그런데 남자들은 알게 모르게 라이벌로 씨를 느끼는. 무섭다. 그러면 정대현 씨는 김종국 씨한테 라이벌로 느낄 수 있는 뭐 뭔가 잘하는 뭐가 있으세요? 노래면 노래 뭐 제가 조금 노래를 잘하죠. 아 그래요? 어. 왜 네. 조용했어 지금까지? 어. 그럼 노래 조금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무슨 노래? 네. 한남자. 어, 한남자. 한남자. 아, 그래요? 어 그래요. 네 박수. 네. 한남자가 있어 날 너무 사랑하. 한 남자가 있어 사랑해 말도 못하는 노래 참 좋았는데요 광양에서만 부르셔야 돼요. 왜요? 왜요? 아닌가? 응? 그럼 서울에서 부르세요. 아니 우리 광양 포스코에 근무하시거든요. 그러게요. 예. 아, 포스코에서 노래 제일 잘하신다고 소문. 예 맞습니다. 아, 나 들은 적은 없어요 저도. 김종국 씨가 들으실 때 어땠어요 지금? 예 괜찮았습니다. 아, 몇 점? 네. 100점 만점에? 90점 드리겠습니다. 80 몇 점에서 옆에 이선 씨가 그렇게 안 부르니까 기가 워낙 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서 90점. 예, 예. 아. 근데 저기 노래 한 곡 더 불러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서순례 씨. 서순례 씨? 예. 세이바. 노래 이렇게 잘한다고. 네. 요즘 제가 LPD에서 좀 저조하잖아요. 아, 뭐 사과 다쳐서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벙글 씨에 나와서 부업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돌풀지 안 하시고? 요즘 뭐 해설도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뭐, 다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노래를 좀 한번 선사를 해주실 수 있을지요? 노래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제가 한 노래 하는데요. 네. 우리 심으로운 쇼가 보통 우리 주구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로트면 트로트. 발라드면 발라드. 아, 그래서 오늘은. 트로트. 네. 예, 우리 최진 씨가 부르는 미련 때문에. 오. 예. 이하고 올릴 것 같아서. 네. 한번 아, 시작. 네. 너무나 짧았던 만남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했다오. 돌아서 나의 유명에 눈물이 흘러 내려오네. 소리가 많으시네. 그래요. 신미숙님이 글을 올리셨어요. 묘한 대주네요. 어떻게 이렇게 트로트를 갖다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세요. 김미양님, 세리세리 화이팅 하셨어요. 네. 네. 어, 예. 아니, 요즘 헬스를 계속 하느라고 또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헬스 어때요? 새벽에 계속, 예,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요? 예. 좀 늦어, 활동을 많이 하니까요. 네. 예, 좀 늦게라도 가서, 예, 하고 있죠. 하루에 몇 시간? 한 2시간 정도씩. 예. 그래서 김종국 씨가 이렇게 근육이 좋아서 춤을 출 때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로봇 춤처럼 춘다면서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엽다고요? 어, 그 보셨어요?
얼마큼 표현 좀 해주세요. 얼마큼 귀여워요. 맞아요. 에너지 맞다. 아니죠. 그러니까 못 보여주는 거. 별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살이 자꾸 다요? 야, 그런 거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춤 진짜 못 추겠네. 그 얘기 들으셔서?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그렇죠? 아니, 뭐. 그러니까 춤을 못 추니까 주지사를 하시네. 안 그랬어요. 아, 그럼 우리 김종국 씨도 안양이잖아요, 집이. 네. 안양 시장 한번 나오시죠. 그러게요, 저도 쭉 살아와가지고요. 네.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본토니까, 본토니까. 아니, 근데 여기요, 글 올려는 이무열 씨는요, 네. 진짜 골프 선수인 줄 알고, 골프 그만하고 가수를 하시라고. 네,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저기 약국동에서 오신, 성남 분당 구비동에서 오신 분이에요. 서순례 씨라고. 닮은 분이에요, 아주 닮은 씨. 네, 저희도 착각할 정도로. 이 마을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까치 마을. 왜요? 동네 사진이 저희가 원래 친하다 보니 아 그런 거구나. 아 이분 그런데 여자 아톰이 제 집입니다. 아 예 여자 아톰 아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네. 네. 자 그 김종국 씨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시냐고 임윤희 씨가 평균 한 네다섯 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수면 부족 아니에요? 좀 아무래도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중간 중간에 이제 뭐 시간 짧아서 자고 예 해야죠. 그럼 강현숙님이 이건 꼭 들어달래요. 팔뚝 좀 보여달래요. 팔뚝. 되게 여성들이 안기고 싶답니다. 여보세요. 여기도 가려요. 아줌마. 되게 여성들이 남성들이 막 이렇게 이제 근육 막 통통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거든요. 김종국 씨를 이렇게 좋아하대. 응? 네. 부담이 없다고요. 아,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 보고 좀 운동해서 근육 좀 키워라 이런 얘기는 안 하시나요? 그런 걸로 시달리지는 않으세요? 아, 부담이, 거긴 부담이 있잖아. 남편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힘을 줬죠. 그렇죠, 예. 요즘에 걷는 거, 등산 올라가는 거 되게 많이 해요. 예, 산으로기 하는 거. 뒤에 산이 있어서. 네. 백운산이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주말마다? 예.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 두 분 쏟아지고 있어요. 이선 씨 힘내세요. 광양에서도 막 그러려고 있어요. 광양 화이팅 마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싱글공쇼, 네, 수요 집들이 함께 보십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중고차 산 지 한 달 만에 고장이 났는데, 이 수리비는 누가 내죠? 현대캐피탈 오토플랜 중고차 할부가 부담하겠습니다. 해당 차종 차량 상태 관계없이 3개월 5,000km까지 엔진 변속기 무상 보증.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현대캐피탈. 야, 애기 들었어? 신화가 또 나왔대. 뭐? 우리 말고 또? 나와, 신화. 내 콩스테이크 보였을 때 익스플로 보안의 담대의 큰맛. 교통 티켓의 예약자. 신화 시리즈 탈퇴. 내 미친 기분.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아니야? 교촌 치킨. 난 차라리 한 잔 술이 되겠다. 당신의 얼굴을 담아 가슴에 툭 털어넣을 테니 당신은 5년간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완성 예시로 맺힐 수 고객의 안정. 에너지 말고 인창의 세유 하하하 에너지 하우트 입맛이 없을 땐 주방을 주황으로 칠해보세요. 주황은 건강이다. 중학생이 된 아이방은 파랑으로 칠해보세요. 파랑은 찬이랍니다. 생활을 바꿔보세요. 이제 노루에게 물어보세요. 노루표 페인트의 새 이름 컬러 전문가 노루페인트. 앞서 달리고 있는 저 차 곁에도 옆에 있는 버스 곁에도 저기 가는 오토바이 곁에도 그리고 제 차 곁에도 늘 함께 달리는 빨간색 주유소가 있습니다. SK 주유소 늘 가까이 있어 항상 든든합니다. 마음속의 주유소 SK. 스페인 화가 고야는 당신을 위해 대작 마야 부인을 남겼습니다. 노블레는 당신을 위해 노블레 올리브유를 만듭니다. 당신께 올려도 좋을 만큼 노블레 올리브유.
노블레. 프랑스 선제 15번 건 썸데이 한국도 주부의 중심은 건강. 성원 산책인 아가들 짓기 전에 건강을 먼저 생각한다. 건강한 주거 공간 성원 산책이 있습니다. 썸데이 사회란 프랑스어로 건강을 뜻합니다. 성원 산책이. 어머, 우리도 몰랐죠. 진짜 몰랐어요. 몰랐는데요, 나는. 미국, 일본, 유럽의 주부들은 이미 코맥스 바이오 킵스를 쓴다는 사실. 대한민국 주부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세계가 쓰고 있는 밀폐용기. 알고 보면 코맥스 바이오 킵스입니다. 코맥스. 네, 싱글봉쇼 CEO 집들입니다. 네. 하성준님이 글을 올리셨습니다. 포스코는 많이 지나봐요. 서울까지 가시고. 하청업체는 한 달에 3, 4일 밖에 안 쉬어요. 아니, 뭐 특별히 휴가를 보신 겁니다. 예.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이요. 네. 전연주 씨가 담백한 겸근 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겸근. 겸손한 근육이래. 아~ 야, 근육도 겸손해야 됩니다. 아~ 네. 오빠 얘기구나. 자, 오늘 오신 분 가운데서 우리 임혜숙님께서. 우연찮게 저에게 이런 행운이 온 것 같아요. 네. 김수국 씨도 보고 강석, 김혜영 씨와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요. 네. 앞으로도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쭉 청취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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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오늘 초대가서 김수국 씨도 한 말씀. 네, 이거 또 즐거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줌마분들이 아주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아주 힘이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열심히 앞으로도 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앨범이 지금 몇 장이 나왔죠? 예, 지금까지 총 터보 때까지 하면 8장 정도. 8장? 네, 정규 앨범만 해도. 이번에 나온 앨범이? 이번에 솔로는 세 번째. 네. 세 번째 앨범이 아주 엄청나죠? 곡이 한두 곡이 좋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좋은 곡도 맛으로 우리 있어서 그래서 인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가지 마시고 한 장씩 꼭. 김정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오늘 같은 날, 그 기억 속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짙어가는 가을에. 그렇죠, 예. 네. 오늘 싱글봉쇼 수요주들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이 많이 김정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싱글봉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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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생활의 중심 SK텔레콤 협찬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시흥대로 방리삼거리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방리삼거리 부근 2차로 막고 버스 전용차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도 방리삼거리 쪽은 목간지점 2차로에서 역시 같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